네, 안녕하세요. 레플감 TV입니다. 오늘 제 앞에 있는 리뷰 대상은 모렐리아 2 엘리트 제품입니다. 여기 박스에 이렇게 모렐리아 2, 비치비치 잘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모렐리아 2 엘리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컬러는 화이트, 골드. 이 제품이 제가 일본 미즈노 사이트 찾아봤더니 일본에서는 아직 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본 출시가 안 됐는데 한국이 먼저 출시가 돼서 미즈노의 한국 우대 정책이 계속되고 있나. 다른 건 다 우대인데 가격만 우대가 아니죠. 특히 이제 MIG의 우대,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메이드 인 재팬 모델만 가격을 제외하고는 출시가 굉장히 한국이 빨라서. 근데 이제 모렐리아 2는 공교롭게도 그 제3급 모델, JP 모델은 출시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출시가 되긴 했죠. 그러니까 온라인에 출시가 된 걸로는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일반 오프라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뭐 카포 같은 뭐 이런 쪽 사카라든지 이런 그 서울에서 이제 이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에서는 아직 볼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품은 현재 온라인에 있고 저 아래쪽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카포나 이런 뭐 통을 통해서 저기 아직 리뷰용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도 나오면 리뷰를 반드시 하는데, 먼저 저한테 도착한 제품은 2 엘리트 제품이에요. 2 엘리트 제품인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런 2 엘리트 제품, 엘리트라고 붙으면 보통은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급 모델에 보통 엘리트라는 그 용어가 붙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미즈노에서는 최상급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제품에서 엘리트라는 게 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잠깐 그 제품, 일본 제품을 일본 사이트에서 보면 헷갈리는 게, 일본에서는 미즈노 모렐리아 그 재팬 모델들이 뭐 2만 엔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제품들이 보통 뭐 14,000엔 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면 6,000엔 정도 차이 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되겠죠. 6만 정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169,000원, 뭐그 저기 JP 모델들이 279,000원, 269,000원 뭐 이러니까 이제 가격 갭이 커 보이죠. 커 보여서 그 사이에 뭔가 다른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 자꾸 느껴요. 근데 저는 뭐앞 영상에 미즈노 영상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요 하단 요 아래급 제품, 그러니까 최고급 제품을 구입해서 사서 신는데, 이것도 뭐 매달 신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프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금전적으로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도 받고, 근데 저희가 할인 받는 거라서 뭐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저희 그 소비자분들이 이제 싼 곳에서 구입하는 가격이랑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크게 구입에 부담을 느끼진 않기 때문에 최상급 모델, 최상급 모델을 계속 찾고 있고, 사실 이런 뭐 많은 분들이 프레테를 찾는 이유가 제일 좋은 모델이 제일 좋은 성능을 발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입하듯이 저희도 똑같이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체감을 하고 그 등급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착용을 함으로써 그 제품의 성능을 확인을 하고 만족감을 얻고, 이런 과정은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문제는 그 제품들이 너무 비쌀 경우에, 그래서 금전적으로 예를 들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축구를 매일 정기적으로 엄청나게 막 즐기는 타입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친구들과 원래 축구를 한다라든지, 이제 그 정도 레벨, 지금도 사실은 일반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은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긴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사실 큰 경기 축구장에서 큰 게임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그 축구 문화가,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직업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 운동을 할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할수 없으니 최근에는 이제 그 인조구장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좋아진 거는 이제 야간에 라이트를 켜고 운동할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난 점. 그게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이고, 그래서 뭐 대신에 이제 큰 게임을 모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아니 지금은 컴팩트하게 풋살 야간에 불을 켜고 소수의 인원으로 할수 있는 풋살 같은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생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조기 축구에 나가시는 분인데 일요일 오전 정도만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고급 축구화가 필요가 없으시죠. 제가 시간이 조금 몇년 전이긴 한데요, 저희 리뷰를 보시는 분들이나 저희나 늘 리뷰를 하는 내용 제품들이 되게 최고급 모델들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판매량상에서 고급 축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 거지만 판매량상에서 제가 여쭤본 바로는 이 업계 종사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그 최고가 바로 아래 모델이 가장 판매가 많이 된다. 그 얘기는 옛날부터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기업을 열어서 자녀에게 축구화를 사준다고 하면 뭐 축구 선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매일 축구하는 것도 아닌데 20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을 사준다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낭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풍부하신 부모님이시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좋은 거를 신겨주고 싶은 마음, 저도 뭐 자식을 키운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활용도를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으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 각각의 그래서 축구화가 여러 개 가격대로 나눠져 있는 건데 그 가격대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품을 선택을 하는 기준들, 이제 그 기준들을 저희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즈노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그 리뷰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른 제품은 현재 뭐 저희가 리뷰를 다 웬만큼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요 미즈노의 등급상에서 셀렉트라든지 엘리트라든지 이런 등급은 저희가 리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예 저희도 배울 겸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기준에서 이 엘리트 모델급에 해당되는 국내 소비자가 169,000원인데 지금 모렐리아 미즈노 그 공식 사이트에서 20% 할인 안 하네. 그러면 13만원은 중반대거든요. 20%만 하더라도. 그러면 13만원대의 기준의 제품의 품질의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급과 기준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급의 그 문제는 이제 기준은 저희가 낮춰뒀지만 그러나 이 제품들이 최고 성능의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성비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축구화가 리뷰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가격대에서 그 제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 중가에 해당되는, 중저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낮은다. 7만원대, 10만원 이하 제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 가격 제품의 기본적인 리뷰의 방향성은 그렇게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서 이 제품을 보면요. 첫 번째로, 제가, 외형상의 특징을 먼저 본다 그러면, 이건 뭐 조금 시간 지난 모델이긴 하지만, 기존의 모렐리아에서 추구하는 모든 디자인 요소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저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굴곡 스티칭 부분들, 이 부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스티칭의 뭐라 그래야 되죠? 정밀성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들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육안으로 봐도. 그 다음에 늘 미즈노 모델, 모렐리아 모델을 제가 칭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앞쪽 부분에 있는 요 그 스티칭 부분들인데, 스티칭과 안쪽 패딩 부분인데, 이 스티칭 부분과 패딩 부분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론 일본에서 만든 제품은 아니지만 일본 외주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 방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그 척도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안쪽에 있는 패딩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만져만 봐도 그 패딩의 균일도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축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이 축구화는 169,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캥거루 가죽입니다. 그러면 국내 키카에서 나오는 AK 모델의 캥거루 가죽 모델이 139,000원이니까 여기 이 제품이 20%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 그 제품과도 경쟁력이 있어요. 물론 그 키카 제품은 풀갱 캥거루 가죽이지만 뭐 아웃솔이라든지 그다음 제법상 아니면 디자인상 이런 요소들도 다 같이 고려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 제품과 그 경쟁을 치를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스티칭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세부적으로 미즈노 그 저기 뭐죠 그 파트들, 그러니까 축구화를 형성시키는 여러 부위의 그것들이 최고급 모델과는 완벽하게 동일하게 제작이 되되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소재만 다르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풀 캥거루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캥거루 가죽의 사용이 많이 되지만 이 제품인 경우에는 전면부에만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 자체가, 나머지 부분이 사실은 이게 인조 가죽이라고는 하지만, 인조 가죽이라고 하지만 그 인조 가죽이 그 캥거루 가죽과 비교했을 때 물론 내구성, 그 다음에 가죽의 신축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요 가격대에서 이 정도 품질을 기준을 갖추고 있는 축구화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축구화라고 느꼈습니다. 우선은 이 제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요 미즈노의 35주년이라고 해서 리뉴얼 돼서, 리뉴얼 거쳐서 나온 제품의 특징이 이제 요 쇼통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그 신발의 진입부 부분이 약간 모양이 줄어드는 거. 이제 그 부분. 그래서, 발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락다운 시키는 거, 발의 이 움직임을 제어하는 형태로 완벽하게 밀착시켜주는 점에서 이 축구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대로 다 구현이 되어 있는 데다가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뭐 고가,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같으면 최고가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스웨이드가 요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슬레타에서도 최근에 이제 변경된 형태로, 그러니까 미즈노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핏감이 좋아지고 그립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뭐 쇼통은 이미 말 잘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요 텅에 있는 부분도 이게 지금 흰색이어서 사진에 잘 안 나오는데요. 이 텅에 있는 안쪽, 그 텅 안쪽에 있는 이 라이닝 소재 천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요 가격대에 비추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진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록 저가 뭐 중가에 해당되는 모델이긴 하지만 이 신발 안창을 빼고 신발 내부를 들여다봐도 마감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로 비춰보면 어쨌든 높은 품질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인솔을 크게 중요시 여기진 않은데 이 인솔도 다른 브랜드의 고급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화의 모든 면에 비추어 봤을 때 기존의 모렐리아의 최상급 모델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은 다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소재가 다르다.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의 사용 부분이 적으면 그 적어진 부분만큼 미세하게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소재가 주는 느낌, 감각, 터치감은 분명히 부분 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달라지면 전체적인 착화감상에서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고가 제품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체 풀 캥거루라는 거는 발의 밀착성이나 성형성이 굉장히 높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인조가죽 사용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의 최상급 등급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제품 자체로 그냥 사용을 한다고 하면 굳이 최상급으로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은 제품의 완성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요 제품도 260이고 저는 요 모렐리아 제품 대부분을 260을 사용을 하는데 핏감상에서도 완벽하게 모렐리아 그 JP의 최상급 모델의 핏감을 그대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당연히 라스트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요 앞발 그 뭐죠 토박스 쪽의 높이라든지 발볼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라스트를 통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동일한 핏감을 구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품의 그 가성비로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요 지금 보면 요 그 아웃솔인데요. 이제 몰드 타입이기 때문에 모렐리아 제품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부품에 부품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결합시켜서 제작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 골드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요 전체 흰색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나의 몰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던 흔하게 보는 이런 형태의 통창에 거의 가까워요. 통창에 가까우면 이 제품의 마모도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통창에 가까우면 발과의 일체감이 기본적으로 예전 방식이긴 하지만 그대로 다 그 굉장히 높은 밀착감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온 어떤 블레이드 타입이다, 뉴발란스에서 나온 블레이드 타입이다, 그런 것들이 축구 구장, 운동장 환경에 따라서 높은 그립성을 제공해주는 높은 그립성을 보장해주는 좋은 장식이긴 하지만 최근에 하나의 유행은 인조 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약간의 그립성의 인위적 손실, 그러니까 잘 회전이 되거나 하도록 하는 데서는 직진 방향에서는 블레이드 타입의 스파이크 형식이 높은 그립성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고탄성이 스프린트 상에서 탄력성을
선수들이 스프린트할 때 탄력성을 제공을 해주긴 하지만 방향 전환을 할 때는 블레이드 타입의 그 스터드는 인조 구장이든 천연자 가죽이든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그 트위스트 그러니까 그 이렇게 회전을 할 때는 그 잔디를 씹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향 전환에서는 퀵 모션이 불편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의 축구의 하나의 의도적인 경향성은 완전한 블레이드의 포기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형태와 블레이드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방향 전환에서 유리한 점을 얻을 수 있도록 애드밴테이지가 그 방향을 먼저 바꾸는 사람한테 애드밴테이지가 있을 수 있도록 축구가 임의적으로 제작이 되는데 요 가격대에서는 사실은 그 정도의 프로페셔널 선수들이 활동하는 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치를 않는다고 하면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맨땅이나 인조구장 어디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쩌면 이 소재가 기존의 고급 나일론 우레탄 소재보다는 내구성에서 맨땅에서 더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연질의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아웃솔 요 가격대에서 나온 제품들이 그 최상급 모델과 비교해서 FD라든지 아니면 MG라든지 이런 데서의 그 서대 마모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로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내가 얼마나 일주일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1회 운동을 얼마 정도 하는지 그 다음에 내 그 축구화를 구입하긴 나의 예산 범위 버젯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내 축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취미로 축구를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즐기시는 분한테는 굳이 모렐리아의 최상급을 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나 할 정도의 높은 핏감을 주는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 깜짝 놀란 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일본 축구화들이 품질도 높아지면서 가격의 인상은 크게 없으니까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점이.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요 비슷한 가격대 나이키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이런 거랑 비교해서 어떠냐? 물론 이제 그 소재상의 뭐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아니면 뭐 프레데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중간 가격대로 내려오면 최상급 제품은 아니지만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여건들은 되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게 어떤 형태? 그러니까 예를 이제 그 아마추어로 즐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프레데터가 유행이다 그러면 프레데터를 따라가서 신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제품에 예를 들면 유행을 따라가게 되면 그 유행에 반드시 수반되는 첨단 테크놀로지라고 선전하는 부분들, 광고되는 부분들 뭐 프레데터 같으면 돌기 아니면 비전이라는 뭐 이런 것들은 뭐 블레이드 아니면 뭐 텍스처 그 다음에 비전 같으면 이제 쿼드 피싱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할 요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최상급에만 적용이 되고 그 다음 급에서는 적용이 되질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그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유행을 따라갔을 경우에 최상급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기능적 특성을 충분히 뭐 체감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아래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최상급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나 아니면 그 굳이 최상급으로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오히려 더 많아지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편하게 신을 수 있고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축구화 그 제품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유일한 제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많은 제품들을 다 리뷰 못 해봤지만 첫 번째 제가 해본 제품으로는 굉장히 높은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이 제품 요 정도 핏감에 이 정도 가죽과 이 정도의 모렐리아 그 최상급의 그 기술적인 것들이 다 구현되어 있다고 보면 뭐 스터드의 아웃솔 플레이트가 소재가 다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무게가 차이 난다. 그 다음에 뭐 어느 부분은 인조 가죽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이 축구에서는 의미가 없고 모렐리아가 구현하고 있는 핏감이 그대로 구현된다는 점.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의 이점을 그나마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보입니다. 네.
요 정도 가격에서 사실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어느 부위가 약점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최상급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상급과 비교했을 때그 다음 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 이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는 최상급에 비하면 품질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한 품질을 기대할 수 없고, 동일한 품질을 기대할 수 없다면, 동일한 만족감을 기대할 수 없지만, 요 가격대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미즈노 요 엘리트 모델만 하더라도 다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즈노 축구화를 처음에 들어오실 때뭐 최상급 제품을 여러 번 말씀드리자면 살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가셔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엔트리급에서 요 정도까지는 아마추어 레벨에서 쓸수 있는 최상급 정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점도 없고, 미즈노 모렐리아의 고유의 그것들은 다 구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 엔트리 부분이 좁아진 거가 발볼이 지금 좁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발볼이 좁아지진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여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좁아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락다운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는 가죽이 움직임으로써 그 발이 흔들림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미즈노는 니트라든지 이런 인위적으로 이 발목 쪽을 단단하게, 예, 그 밴드 형태로 고정시키거나 잡아주는 형태를 사용하는 축구화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축구화들이 추구하고 있는 래핑에 있어서 현재 기존의 모렐리아의 특징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요 형태에서 그 부분, 그러니까 발목 쪽에서 신발이 인위적으로 뭐 여기를 밴드로 해서 고정시켜 주는 것들을 축구화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개선으로 이 부분을 좁혀서 그 락다운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는, 그 정도의 리뉴얼. 뭐 쇼트는 사실은 큰뭐 이점이 있다 없다는 뭐 떠나서, 저처럼 이렇게 텅이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베스트죠. 저는 텅 있는 거를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뉴발란스 같은 거, 사사이 같은 게 텅이 또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핏감이 좋으면 그것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차원, 그러니까 신발 안에 라이닝,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스티칭, 그 다음 스티칭의 간격, 그 다음 스티칭을 이루고 있는 여기 각각의 홈에서 보여지는 바느질의 형태,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축구화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동호회 차원에서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도 저희의 리뷰상에서는 그 캥거루 가죽 모델을 기초로 했고, 그 다음에 클래식한 스타일을 기초로 했을 때 가능한 얘기고, 이런 형태가 아닌, 그 다음에 뭐 우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니트라든지,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패셔너블한 제품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역시 그 가격대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비교를 충분히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이제 클래식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굳이 그 프로페셔널 갈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제품은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저희가 앞에 그 올려드렸던 아스레타 그 TFR 정도 됩니다. 그것도 풀 캥거루는 아니지만, 캥거루의 이점과 편한 착용감, 이런 것들이 TF 형태로 구현된 것이고, 이 미즈노 제품은 TF는 아니고 스터드가 있는 몰드 타입이지만, 아슬레타의 제품과 거의 유사하게 이 스터드가 있는 형태로서는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모렐리아 2 엘리트 제품, 2 엘리트죠, 이게 정식 명칭. 2 엘리트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